사기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게 많고요. 뭔가 개선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돼요. 이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이거를 차 밑에서 봤을 때 못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도 누유가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대충 봐도 오히려 누유되는 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악셀 한번 밟아볼게요. 머플러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금 연기를 이렇게 보면 한 10분 이상 시동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연기가 이렇게 나와, 매연이. 뒤로 이 날아가는 매연 봐봐. 내 차를 보면 시퍼렇게. 지금 이런 프로딩딩한 매연은 오일이 소모되는 연기고, 오일이 이렇게 소모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플러그 빼서 보면, 여기에 오일이 먹은 찌꺼기가 붙어 있어. 자, 요거. 여기 오일 먹어서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빨갛게 달궈진다고. 그러면서 노킹이 일어나. 노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꼈냐는 거지. 오일을 엄청 소모한다는 거거든. 엔진 오일을 소모한다는 거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차가 입고됐을 때 오일이 4리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4리터를 보충해. 보충하고 찍어보고 1리터 넣고 찍어봤는데 안 찍혀. 2리터 넣고 찍어봤는데 안 찍혀. 총 4리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총 5리터짜리 오일이거든. 이 차가 굴러오면서 1리터로 온 거야. 그렇게 따지면 미니가 엔진이 진짜 잘 만들었네. 어? 이게 지금 이 상태라면 엔진 열어가지고 가이드실까지 다 교환을 해야 돼요. 오일 누유되는 것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사실 차량의 가액과 맞먹는 수리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걸 줄지 주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문제라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중고차 보증보험으로 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입고가 됐어요. 입고 당시의 상황은 오일이 없었어요. 오일이 없어서 저희가 엔진오일을 4리터 넣었거든요. 보통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이 한 5리터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리터를 보충했다라고 하면 1리터밖에 안 남아있었다는 얘기죠.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라는 데 보면 여기에 전부 원동기 자간진단 양호, 변속기 양호, 공회전 양호, 오일 누유 부분에 커버 전부 다 양호가 적혀 있고 냉각수 누유도 없음, 수량도 적정, 엔진오일 오일 유량도 적정이라고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적정이었었는데 우리가 4리터를 보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면서 4리터가 없어진 게 아니라면 분명히 점검할 때도 적정일 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 차에 어떤 수리를 하거나 어떤 고장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중고차 성능 보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능 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문제예요. 정말 이거를 점검하시는 분이 오일 누유를 점검을 전혀 못 했을까요? 그냥 떠서 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누유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한 누유가 생기기는 힘들고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판매한 딜러가 아주 깨끗하게 엔진 오일 누유를 세척을 해서 성능 점검장에 들어가서 성능 점검을 했거나 딜러가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 먹고 한 거죠. 또는 성능 점검장과 딜러가 둘이서 한 편이 돼가지고 이거를 못 본 채 했거나 또는 성능 점검장에서 차를 안 보고 체크를 해줬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고차를 딜러가 이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해요.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이 점검을 해보니까 당신 얘기랑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 있네 라고 얘기하면 딜러분들이 튀거나 어느 정도 내가 수리를 해줄게, 나한테 차를 다시 가져와, 내가 수리해서 보내줄게, 그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진짜 아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대부분은 딜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수리해줄게 하는 방법과 수리비를 얘기하면 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 나도 몰랐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고차 성능보증 보험이 나오는 순간부터 책임 회피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중고차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에요.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이 고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최종 판매자가 지는 거예요. 딜러는 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소비자한테 되파는 구조잖아요. 되팔려고 하니까 차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값이 1,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한 500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고민되죠. 차를 버려야 돼요. 사실 딜러 입장에서는 매입가가 있고 수리비가 있으면 손해를 보고 팔거나 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수리를 어느 정도 해서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수리를 문제 없게 보이는 정도만 수리를 해서 성능보증을 어렵게 통과를 하는 거예요. 성능보증 업체한테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죠. 딜러는 이제 더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물며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성능보증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딜러분들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일부 딜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리에 대한 책임은 성능보증한 사람이에요. 성능보증 업체가 내가 보증을 해줄게 라고 했으니까. 근데 소비자 차를 사는데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해줘야 되는 성능보증 업체는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난 점검만 했으니까. 그걸 누가 보상을 해주냐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가 됐죠. 결국은 딜러가 차를 판매하는 거를 보험회사가 처리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보험의 취지가 소비자를 구하는 취지였었어요. 소비자가 아무래도 딜러들보다는 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적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만든 거예요. 보험을 만들었더니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능보증 업체에서 정말 이걸 못 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고, 제가 아우디를 구매했을 때처럼 사실상 육안으로 점검했을 때 점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성능보험 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건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딜러라면 여기 잘 닦아요. 깨끗하게 닦고 성능장에 오늘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오일이 누유가 돼도 이렇게 막 먼지가 묻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른 닦고 성능장에 들어가서 합격 맞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는 건 내 할 바 아님.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차는 오일도 4리터나 없었어요. 4리터가 없다는 거는 성능장에 들어갈 당시부터 오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상품용 차를 끌고 다니지 않거든요. 얘는 오일을 찍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한번 찍어보면 오일량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능장에서는 이거를 체크하면서 오일을 진짜 체크를 했을까? 안 했겠죠. 이 성능보증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 사기가 너무 만연하게 익숙해져 있고 차주분들조차도 성능보증으로 새 차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취지는 되게 좋으나 실상 거의 80% 이상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느껴보면. 자,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아예 모르는 부류,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면 이 성능보증이 어디까지 보증이 되는지에 대한 내역을 모르시니까 가져오시면 모든 게 다 보험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류. 또 하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작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새 차처럼 만들고 싶은, 수리비를 적게 쓰려고. 중고차 성능보증을 들면 이런 내역서를 봤거든요. 사본을. 왜 사본을 봤냐면 이 보험 가입자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성능보험업장에서 가입을 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기서 보험이 처리가 되는 항목들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항목들 외에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안 해도 되죠. 여기 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적혀 있으니까. 하물며 소비자들조차도 중고차를 싸게 구매해서 수리하는 법 하면서 인터넷에서 떠들기도 해요. 사실 성능보증 보험을 악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보험이 악용이 되는 게 중고차 딜러도 악용이 되고요. 성능보증 해주는 업체도 악용을 하고 있고 소비자도 악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정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성능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그 트러블을 누가 해소를 하냐면 정비업체가 해결을 하게 돼요. 정비업체는 스트레스 받아서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제는. 예전에는 성능보증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하던 업체들이 그만두는 실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중고 부품이나 아니면 대체 부품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 차량 지난번에 아우디 A7 제가 사와가지고 중고차 성능보증으로 엔진을 내리고서 수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다른 매장에 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로크한 커버 부분에서 누유가 있었는데 커버 부분을 중고품이나 애프터 부품을 쓰라고 했대요.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오일이 한번 누유가 돼서 다시 재작업을
또 나왔는데 또 누유가 돼서 또 재작업을 세 번을 했어요. 잘 타고 다니다가 엊그저께 열었더니 아직도 누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 아우디 A7 제 차량이에요. OOTDI. 지난번처럼 누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여기 누유가 조금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이 좀 젖어 있거든요. 아주 조금.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로코한 커버가 애프터 제품을 사용했어요. 베르모.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베르모. 정품은 이런 마크 안 찍혀 있거든요. 제가 이 커버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10대 중에 9대가 불량이 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중국산 커버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항상 쓰면 문제가 생겨서 재작업에 위험이 너무 많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사용을 했어요. 정품 커버를 왜 안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정품 가격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차량을 맡길 때 보증보험에서 다 전체적인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추가 요금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기 껄끄럽고 소비자분들은 보증보험에서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내가 정비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보증보험의 가장 큰 허점이 뭐냐면 오래된 차일수록 더 정품을 더 선호해서 작업을 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다 보니까 싼 부품을 써야 되고 싼 부품을 쓰고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출고하고 다시는 보지 않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든 단골 매장이 아니라 오늘 처음 간 매장에서 수리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비업체에서는 특정 부품을 사용해서 별 문제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다시 AS건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골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나갔다가 다시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정품으로 교환해드려야 되는데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한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증보험 처리를 아예 안 하거나 또는 이제 손님들한테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과 우리가 실제로 작업해야 될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대부분 업체들은 중고 부품이나 애프터 제품 부품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정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돈을 지불을 하라고 해야 돼요. 별도로.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으로 모든 게 다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돈을 또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중고차 보증보험의 한계점이 드러나요. 예전에는 개스켓만 갈다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플라스틱이 노후가 되고 해서 정품 부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일수록 더 부품값이 비싸지는 게 현실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점점 낮아지는 상태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비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업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물론 이제 보험회사에서 다이렉트로 정비업체랑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법인회사를 하나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지 않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작업을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보증 수리를 받았었는데 4개월 정도 있다가 지급을 받았어요. 보통 자그마한 카센터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밀려 있으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아예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중고차 보증보험이 정말 되게 좋은 제도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 아우디를 구매할 때 보증보험료를 27만 원인가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점점 보험료가 옛날에 뭐 8만 원, 9만 원 하다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딜러들은 자기 책임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자기 물건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 딜러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면 보증보험 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사기가 넘치는 세상이 됐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보증보험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바뀌지 않으려면 없애버리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니 차량 같은 경우도 수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이 차량이 차주가 막 보채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차량을 입고 하고 나면 차주분들은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해요. 문제는 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 수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법인회사에서 왜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차주분은 계속 우리한테 보채죠. 빨리 차를 빼달라고. 사진만 찍고 얼른 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보험회사랑 협의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뭐 일주일, 한 달까지 지체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에서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이거 솔직히 수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뒤에서 매연도 나오고 오일도 먹어요. 문제는 오일 누이랑 가이드실 작업하다 보면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다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내야 되는 거고 많은 비용이 나와버리는데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금액 산정도 안 해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올렸던 영상 중에서 애니공 엔진 그 문제된 거 가지고 보험회사랑 이제 다툰 영상도 있었었는데 보증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뭐 꼭 다투지 않더라도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간에서 정비업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 보증보험의 문제는 사실상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모든 정비 업체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 여기에는 다 이상 뭐라고 적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믿고 왔더니 차량이 이 지경인 거죠. 국토부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니었겠죠. 이 보험을 만들 때의 취지는 당연히 난감한 상황이 됐을 때 딜러에게 연락했을 때 딜러가 난 몰라 배째 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보험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 보험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중고차를 설값에 구매해버리고 중고차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고차 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소비자들도 인식해야 되는 게 차를 가져와서 새 차를 만들어주는 보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한테도 오셔가지고 왜 이건 안 되냐고 우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얼마나 힘드냐 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보증보험 처리를 안 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소비자랑 보험회사 양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거든요. 새 차를 만들려고 진짜 막 한 20년 된 중고차를 사와서 성능 보증으로 왜 안 되냐고 여기 와서 따지고 깽판 부리는 사람도 있었거든. 아니 씨, 보험 들었으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험회사랑 얘기해. 추가금 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줘? 그러면 진짜 따지는 손님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점검만 하고 그냥 출고해라. 처리하지 말고. 그런 차주들의 전화가 솔직히 빈번하게 온다는 거. 성능 보증을 하려면 내가 모럴 해저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차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더라고. 차주들도 문제야. 모든 차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주들, 소비자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 차를 만들어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차량의 50% 정도의 성능을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가지고 와있는데 40%밖에 안 돼.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게 보험 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여기 써 있는 항목 몇 가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 소모품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소비자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가 터진 거를 확인했어요. 여기서는 누수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라디에이터 교환하면서 라디에이터 호스가 너무 오래돼서 풀면서 깨졌어요. 그러면 라디에이터 호스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보험회사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는 뭐라 그러냐면 보험회사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작업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렇고 딜러는 문제가 뭐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알면서 판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차를 솔직히 떠넘기는 거, 이건 떠넘겼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저는 이거 몰랐을까요? 물론 차값이 얼마 안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디가 샌다고 얘기하고 팔았어야지. 여기 이 차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오일이 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일이 새는 데에 초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일이 새는데 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셀 수 있어요. 오래된 중고차가 오일도 새고 뭔가 물도 새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고지하고 팔았냐 고지하지 않고 팔았냐의 문제예요.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성능 점검장에서 안 샌다고만 했을까요? 이거 딜러가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을 리 없죠,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제 차 아우디 같은 경우는 딜러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능장에서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보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 차는 실제로 제가 내시경을 넣어서 새는지를 확인했었던 거고 그러지 않고 외관에선 깨끗했었어요. 이 차의 경우는 딜러가 몰랐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보험을 이용한 보험 사기?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고지 아니에요, 미고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그리고 성능장 이 정도면 검사를 못했을까요? 이거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 이 정도를 몰랐을까? 너무 안일하게 한 거 아닌가요?
이 보증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을 받잖아요. 지급금액에서 10만 원이 꼭 빠져요. 10만 원 누가 내요? 성능보증장에서 면책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110만 원의 부가세 포함금액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90만 원을 지급해요. 10만 원의 부가세를 주지 않고 10만 원의 면책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20만 원을 까고 줘요. 뭐 저는 90만 원 받죠. 그럼 10만 원의 부가세는 누구한테 받고 10만 원의 면책금은 누구한테 받냐? 여기 성능보증장에서 받아요. 여기서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성능보증장에서 이걸 주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한 두어 군데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 비용을 지불하더라고요. 계산서 끊어가고 저희가 부가세까지 다 청구해서 돈 받고 계산서 끊어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성능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건당 보험 처리할 때마다 본인들의 면책금이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깔끔하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장님 11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한 150 청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120 정도 지불해드리면 되겠죠. 성능장에서 10만 원 받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보험회사가 성능장의 편을 들고 있어요? 잘못됐잖아요. 그런 문화가 뭐냐면 성능장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개판인 거죠, 개판. 성능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보험료를 누가 내냐면 차주가 낸단 말이에요. 성능장에서는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안 주면. 10만 원 주란 얘기예요. 보증보험이 이게 뼛속부터 썩어 있어요, 지금. 저는 솔직히 성능보증보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야, 이 보험이 모랄레저드가 정말 판을 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2, 3년 안에 없어지는 보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용하게 오래 끌고 있더라고요. 오래 끌는데 보험료가 올랐죠, 지금 많이. 모든 소비자가 다 이 비용을 내고 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의무적인 보험이니까. 다 냈는데 보험 처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사는 뭔 잘못이냐. 솔직히 이 중에 제일 쓰레기가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는 지들이 절대갑이거든요. 지들이 여지껏 지급하던 금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요. 원래는 보험업법에 보면 현지 시가 또는 정비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보험업법에 명시도 돼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원래 그렇게 받아요 라고 그지랄하면서 돈을 줘요. 원칙도 없어요, 돈을 주는데. 이 쓰레기 세 개가 다 모여가지고 이 보험 자체가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되게 많고요. 뭔가 개선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없애야 돼요. 이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민원 넣는다고 막 하시는데 민원 금융감독에다 넣어봐야 필요 없어요. 이거 관리감독하는 데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부 관할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간 이 보험이 개선이 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사오시는 소비자들을 보는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못 받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중고차 사오시면 어디를 특별히 가라 그게 아니라 평상시 다니던 업체에서 점검비 지불하시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보험 처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내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다 접수를 해서 그 해당 업체에 가셔서 수리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업체에서 보험사랑 협의 후에 하시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보험 꼭 받으셔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사기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구입하셨을 때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먼저 항상 점검을 꼭 맡아라. 보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30일에 2,000km 이내에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수하는 시기가 한 달 이내, 2,000km 이내가 돼야 돼요. 접수를 하는 기간은 무조건 이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수리가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관계는 없어요. 이 차는 걱정이에요, 지금. 엔진 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보험회사가 아직 얼마를 줄지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아우디도 지금 다시 입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제가 그냥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크한카바 정품 다시 시켜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정비업체를 운영하지만 제 차도 저렇게 고치게 돼요, 현실이. 그렇다고 정비업체를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또 더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지 않게 이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이 보험을 좀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정비업체들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돈 좀 빨리 좀 줘요. 깎는 것도 깎는 건데 돈 좀 빨리 줘요. 만약에 뭐 200만 원짜리 차 열다면 2천만 원이에요. 조그만 카센터들 한 달에 부품값 다 지불하고 2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불을 못 받고 있으면 석 달, 넉 달 그렇게 기다려버리면
망해요. 그러니까 보험 수리를 대충대충 하고 넘기는 거예요. 앞으로 안 볼 손님이니까 얼른 요 정도만 수리하고 출고를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게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회사 분명히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모럴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근데 잡으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잡으려고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냥 여기서 손실되는 비용이 더 작으니까 그냥 많은 거잖아요. 잡아야 돼요. 잡고 마무리를 쳐야죠. 이런 것들은. 이런 보험들 좀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저 성능보증 수리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이제 문의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몇 개의 보험회사랑은 협력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다른 데는 안 해주고, 몇 개 회사들은 잘해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문제는 보험회사도 힘들고 차주도 힘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비용도 적고, 비용이라는 거는 업체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정한 대로 무조건 우리가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드롭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막 도와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전화가 있냐면 보험 처리해서 새 차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어요. 화가 날 정도로 저보고 보험 사기를 치라고, 솔직히 그런 종류의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안 할 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성능보증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정상적인 세상의 판세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런 주제를 다루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냥 차나 고치고 기술자는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쯤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번 담아봤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차 고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차 사는 영상으로 돌아와요. 가자. 이거는 딜러랑 성능장의 큰 문제야. 많이 문제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이거 몰랐을 리가 없어. 근데 나는 이게 이상한 게 이게 뭐냐면, 닦아서 성능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딜러가 어느 정도 정성을 보였다는 거거든. 이거 닦았던 게 아니야. 닦아본 적도 없는데 성능보증에서는 어떻게 이게 누유가 없다고 한 편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보험회사랑 또 저기 되겠는데, 근데 나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 이거는 내가 본 것 중에 역대급이야. 이 정도면.